허선아 재판부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풀려난 후 3월 1일 집회를 예고한 전광훈 씨가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며 막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최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지옥 아랫목에 갈 것이라고 저주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해서는 창녀라고 말하고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며 위안부 모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3.1절에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며 새 집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 이번에는 고인과 위안부를 향해서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15일 별세한 백기한 통일문제연구소장을 향해 지옥 아랫목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백기한 씨도 죽었어요, 이번 주에. But we even see someone that has died this week. 그렇게 빨갱이 운동하더니 결국 죽는 거야. A communist that felt like he himself could live so long. 문재인이가 거기 장례식에 참여해서 And we see President Moon Jae-in attended that funeral.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후비한테 맡기고 And now he's trying to depart from that. 홀홀 날아가라고 그렇게 축사를 했어요. 저 조사를 했어요. And he said he blessed over that member of his party. 홀홀 날아가기는 어딜 날아가. And he said you will live. 지옥 아랫목이야, 지옥 아랫목. But we know it only means 다음 날인 22일에는 3.1절 준비를 위한 대국본 앱깔기 24시간 방송에 나와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서 성범죄는 필연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군대라고 해서 뭐 성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네, 일본 군대가 다 여자로 온 것도 아니고 다 펄펄 끓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왔으니까 당연히 이 공창을 예? 공식적인 창녀촌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부정 세력들이 더욱 계속 준동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망언은 이뿐이 아닙니다. 전 씨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해 창녀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 교인들을 향해 남자를 성폭행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All of the females in the lineage all the way to Jesus. 전부들이 창녀들입니다. 창녀들. All of them were prostitutes. 창녀 시리즈입니다. 창녀 There were many prostitutes that Jesus. 다만 was born through Tamar. 시아버지하고 붙어 먹었어. She was wedded. She had intercourse with her father-in-law and the prostitute Rahab. 전부 예수님의 할머니요. All of them were of the lineage up to Jesus. Ruth. And even Ruth. 또 지난편 잡아 먹고 다윗한테 붙은 바세바. And even Bathsheba. 그다음에 미혼모 마리아. And Mary. 마리아도 미혼모야 미혼모. Who was a single mother. 이거는요 전부 창녀 시리즈요. And so we see that these weak females were used.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전 씨의 이런 설교에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왜 자꾸 따지냐며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건 조크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깊이 영어로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열리지 않으면 전 씨는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자신이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저는 빨리 내려오고 President Moon Jae-in 새로운 지도자가 설 때까지 We need a new leader and until then 그 공백 기간은 내가 할 수 없이 지도자 해야 돼. For that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아예 대통령까지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Some say you need to be a pa- 그거는 내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 내가 제일 잘하지. 이건 사실이야.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 계셔 제대로. 내가 저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모르냐. 근데 설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But I need to preach. I'm a prophet. 나는 할 수 없이 이것만 That is why I cannot be president.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Spirit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physicality. 다음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This is our mission. 정나온 깃발 안으로 다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전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바른 미디어 조미든 목사는 비판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씨도 문제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비판의 가치가 없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쏟아낸 말이라서 교리를 반박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추종자들도 이미 병들대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극을 줘야 돼요. 정광훈 씨의 화법이 그들에게는 중독적인 현상을 불러오는 제일 큰 하나의 요인이라서 평안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